미션 하나에? 경영아 이거 어, 되게 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응.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아직 안 봤다. 볼게요. 미션 실패하면은 앞에한테 이거 뭐라고 하게 해달라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도 뭐라고 하게 해달라고요. 지켜보기만 하래요, 저거. 저도 뭐라고 하게 해달라고요. 알았어요. 알아요? 죽고 나서 말이 더 많아졌어요. 뭐야, 마피아들끼리의 대화인가? 뭐야? 마피아들끼리의 대화인가? 자, 마피아 게임에 살아계신 분들 다 모이세요! 네, 사회자가 돌아왔습니다. 사회자가 탄생했죠. 자, 살아계신 분들 낮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하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은 토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명조! 저는 어제부터 유신이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인 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투표를 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뭔가 되게 의아해하고 그래서 저는 룰도 잘 모르고 있으면은 아예 다른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룰을 모르지 않을까 이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인 언니의 말 공감을 하면서 혜빈 언니한테 장난을 쳤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맨 시 말을 들었을 때는 어? 제인 언니인가? 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맨시디 투표 그거라는 거예요? 낮에 하는 거? 투표를 했다고? 투표를 했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 세면이 죽기 전에 막 말했었잖아요. 막 그 장난치면서 막 알면 투표했다고? 해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 다 한 명씩 했어? 저 다 했어요. 저 다 했어요. 저 다 했어요. 아니, 나 언니 때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반 돼갖고 뭐 얘기하고 누구니까 세면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굴 죽였다는 거잖아. 오늘 나 그거 가지고 우리 형이 그 말이야? 네? 이어서 생각한 거 있어요? 네! 전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다 갖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게 알려줄게. 저는 경찰입니다. 근데 계속 아이니가 말할 때 계속 웃더라고. 근데 너 죽어. 그래, 날 죽여봐. 그러면 취미... 어? 그러면 너 마피아야? 아니, 난 너 팀이니까 말하지 마. 말하는 거지. 아니, 내가 죽으면은 너네 불리한 거야. 근데 너는 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데? 원래 괜찮은 경찰이랑 말 안 하고 숨기면 최대한 숨기면서 너가 우리를 지켜줘야 나한테 얘기해도 되나? 맞아, 근데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경찰하면 너가 밤에 죽어,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이 낮에 했으니까 자신의 직업을 밝히면서 자신이 뭔가를 했다면 이런 걸 했다 결과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 제가 어제 사실 제가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데 제인 언니랑 라인 언니랑 눈빛을 구현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또 저는 그거 아 내가 제인 언니를 의심하고 있는데 아 진짜 뭐야. 제인 언니가 1순위로 제일 의심이 돼서 검사 저는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조사를 했더니 제인 언니가 야!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으셔도 되지만 저는 시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경찰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근데 시민이라서 아까 우리 그거 안 들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세면이 경찰 당연히 안 들죠. 마피아인데 내가 왜 들어요? 너가 마피아라고? 당신이 마피아라고. 아니 근데 아까 주리턴도 안 들었잖아. 맞아. 내가 이해를 못했지. 왜냐면 얘가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이러면 내가 경찰이면 내가 왜 죽어? 내가 시민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니 근데 죽어야 돼. 아니 너 죽는다니까. 왜냐면 밤이면 마피아가 사람 한명 부르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사가 날 살려야 돼.
근데 혜빈 언니가 죽을 때 근데 만약에 혜빈 언니가 의사가? 이러면서 그랬잖아. 혜빈 언니가 의사? 혜빈 언니가 경찰인 줄 알았어. 만약에 네가 만약에 경찰이었는데 혜빈 언니가 의사 약간 너무 죽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혜빈 언니가 경찰이야? 혜빈이 경찰이지. 얘가 경찰인 척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혜빈이 경찰이면 내가 경찰인 척 해서 아무도 경찰이 없으니까 경찰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잖아 지금. 혜빈 언니란 사람은 없어요. 이제 자의자만 있을 뿐. 나는 사실 나윤이라 생각했거든. 왜냐면 얘는 워낙 코코피스 잘하니까. 야, 봤을 때 이상하지 마시고요. 언니, 언니. 죽이지다. 언니, 언니. 언니 진짜 시민이에요? 응.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실. 일단 언니 죽이자. 경찰 너 맞지? 마피아지? 야, 얘는 만약에 얘가 야, 믿어봐요. 얘가 아니, 근데 언니. 마피아에서 얘 나 죽이래. 아니, 언니 근데 파기를 했대잖아. 어, 얘 어떻게 믿어? 자, 아니야. 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게 시민인 사람들은 마피아끼리 짜고 쳐가지고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걸 면하고 싶어가지고 이 둘이 될 수도 있고. 아니야, 지금 이 집단에서 그런가 마피아. 근데 이미 나는 알 것 같아. 자, 이제 나대는 이제 투표를 할 거고요. 곧 투표를 하고 지목당한 사람은 최연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최연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투표를 하고 지목합니다. 네, 예, 말씀하세요. 그럴 때는 저는 이 마피아인데 지금 재인 언니가 죽을까봐 주희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저도 제카. 왜냐면 이 언니는 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날 내지는 제일 열심히 나 죽고 싶지 않으면 제일 열심히 하지. 그러면은 야, 나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피아니까 가만히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지 않나요, 사회자님? 사회자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중립을 유지하기 때문에. 태국 스포가 좀 바락하는 내 모습을 안 보이나요? 어, 마피아 살려서 안 보여. 감사합니다. 자, 5, 4, 3, 2, 1. 자, 이제 투표를 할 겁니다. 아, 아니에요. 자, 이제 마음을 더하세요. 더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3, 2, 1 하면 투표 서로 주목을 할 겁니다. 3, 2, 1. 자, 어, 왜 같이 골라요? 아, 왜 갔어? 아, 이거 맞대! 아, 아니, 일본 사람도! 야, 아, 무슨 소리야? 니가 하는 거야? 얘 모르겠는데, 니가 하는 게 나도 같이 하는 거야! 뭔 소리예요? 와, 아, 나,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 지게 뭐라 하겠더라, 언니야, 나라고! 자, 진정하시고, 다 탐험하네! 어? 이 언니가 다 따라하니까 지금 자, 처음 선택한! 처음 선택한! 그거를 지목하세요, 처음! 바꾼 거 없이! 처음 안 받아도 처음으로 선택했던 거. 아, 답답해. 왜 나를 지목하는 거야?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제인이 3표로. 근데 언니 이렇게 화내는 거면 이렇게 둘이야. 내 생각에는 아니, 아, 이상이지. 룰을 몰라. 아, 이상이지. 이게 룰을 모른다고. 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 진짜로 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제인이가 3표로 최후의 결론 시간을 가질 거예요. 결론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마피아 요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막 할게는 싶지 않네요. 자, 점점 팬다운을 할 거고요. 재윤이의 최후의 결론을 죽이고 싶다. 그러면 다운을 해주시고 살리고 싶다. 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한 번만 믿어보려고. 자, 아닐 수도 있어. 하나, 둘, 셋! 네, 재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이따가 음악 방송 끝날 때까지 음악 방송 끝나면 밤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다 서로를 집중해주시고 미션을 다 해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윤 언니가 죽고 있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막 편드는 것 같았어요. 주희랑 재윤 언니랑 같이 뭔가 서로 살려주고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뭐 재윤이 나윤이랑 눈빛 교환을 했는데 뭔가 오늘은 좀 뭔가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마피아라는 걸 알아서 어, 왜 굳이 내가 아는 마피아를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라는 의문도 들고 그래가지고 저 오늘 주위를 조사해봤어요. 아까 주위가 아니었고 궁금해서 그냥 아니면 시민이면 쟤는 왜 그랬을까 또 알 수 있으니까 주위는 해봐야겠어요. 네? 그럼 왜 그런 거지? 내가 맞았네. 아싸싸 키 안다. 어? 마피아의 투표로 아이니가 죽었습니다. 전편 밑변 실패했대요. 힌트를 주세요. 어, 힌트요. 시민
근데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좀 쉬었었나 봐요. 내 옆에 나 내 옆에 아이니밖에 없어. 나도 너. 아 그래서 제인 언니가 계속 그렇게 쉬어야 할 수 있네. 와 그러니까 제인 언니가 못해. 아 나 사회자 나 사회자 본분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얘기를 못하죠.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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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제 세 명이 나왔는데, 이제 한 명, 한 밤에 밤이 오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팀이 이길지, 마태팀이 이길지. 얘기 안 하길래 난 얘기 중요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내일 밤까지 꼭 시민팀이, 아니야, 난 사회자니까. 뭐 어떤 팀이든 잘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사 사진 잘 찾아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출근길엔 렌시다. 네. 렌시다. 렌시다.